요거는 47,990원이야. 신어봐, 너. 거저 주는 것처럼. 되게 싫어요? 당장 벗으세요. 예전에 휴가철이 되면 커스코에 가서 바리바리 물건을 사서 여행을 떠났는데 날짜를 잘못 잡아서 휴가 내내 비가 와서 콘도에서 밥만 먹다가 돌아온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오늘 첫 제품은 비 올 때 사용하면 좋을 상품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성분들은 자동차에 관심이 없으셔서 이 상품 보셔도 그냥 스쳐 지나가셨을 겁니다. 비 오는 날 유리창에 뿌리면 마법처럼 시야가 확보되는 제품. 와이퍼를 안 써도 보일 정도야. 와이퍼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물방울이 바람에 사라지는 마법의 스프레이입니다. 바스코팅을 뿌리지 않았을 때는 어떤 모양이냐고요? 물방울이 찰떡같이 유리창에 매달려 있습니다. 하세요. 빨리 캡처하셔야죠. 야매주부. 흰색 깔끔하니 좋잖아. 요즘 코스코에 언더아머 스포츠용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죠. 하얀 신발이 마음에 들어서 살려고 했는데 이쁘다 야. 아유, 이 언더아머 괜찮아. 근데 이 할머니가 이 브랜드 좋아한다니까 갑자기 사기가 싫어지네. 여자 거면 내가 사겠어. 싸잖아. 백화점 매장에 반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남성용입니다. 아, 뭐지? 머리 망가지는데. 이게 싫어요? 당장 벗으세요. 아니, 얼른 벗어야지. 이거 음악 감상용 헤드폰이 아닙니다. 목에 거는 선풍기인데요. 분명 많은 분들이 헤드폰인 줄 알고 이것을 그냥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거 아주 잘하셨습니다. 작년까지 이런 선풍기 많이 들고 다니셨죠. 그런데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손 선풍기에서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그 수치의 수십 배의 전자파가 뿜어져 나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중에 파는 13개 제품을 조사해보니 12개 제품에서 1000mg가 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아니, 전 국민이 다 사고 나서 이런 발표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런데 이걸 목에 걸고 다니면 괜찮을까요? 이거 분명 내년쯤에 또 발표할 겁니다. 가격 얼마냐고요? 내년까지 기다려보시죠. 이거 전시회에 가면 사람들이 붙들고 막 내 등에 해주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나 그래서 되게 좋기는 하는데 손목이 엄청 아플 것 같잖아요. 직접 해야 되고 남이 해줘야 되고. 근데 해보니까 괜찮아. 여기 주환이가 얘기해줘. 주환이, 너 이거 써봤어? 너 이거 써봤어? 근데 같은 데 건 아닌데, 엄청 시원하더라. 나는 지금 요걸로 쓰고 있는데, 이게 다 단계마다 다 이렇게 달라? 어디가 아픈지에 따라서 내가 할 수가 있어. 얘는 아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렇게 뭐가 하겠지? 이거 큰 거는 이렇게 좀 크게 큼직큼직하게 맞춰줘. 보통은 가격대가 있는데 너무 싸니까 4만원이요? 좀, 좀 믿을 수... 너는 이걸 썼어? 저는 이견은 아니고 그리고 얘는 이게 가볍다 너무 가벼워? 엄청 가볍다고 그래서 경량이라고 써있어. 초경량. 근데 이게 초경량이면 내가 힘들어. 손이 힘들어. 손이 힘들어. 가벼우면은 묵직해야지 그 무게로 그 무게로 대놓으면은 지가 알아서 왜냐면 내가 이렇게 힘주게 되면 내가 힘주니까 여기가 더 힘들잖아.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세상이 막 흔들려. 혼자서 좋아하네. 야매주부. 나 이거 캐나다에서 본 술이야. 한 번도 안 사봤어. 근데 왜 한국에서도 이게 인기지? 카클랜드 캐네디언 위스키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29,000원대로 기억하는데 달러가 올라서인가요? 33,790원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저 정도 크기에 저 정도 가격이면 엄청 가성비 있는 거 아닌가요? 보통 여기 보면은 두 병씩 사가고 그러더라고.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먹나 보다. 아, 어. 예, 맛이 괜찮은가 봐요. 아, 그래서 인기 상품이야. 커스코 주류 코너의 아주 인기 상품입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궁금해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얘가 그냥 일반 체리보다 그 천연 멜라토닌 성분이 아. 엄청 많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이게 잠을 자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뇌가 쉬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그 기능을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기능을 잃는데요. 근데 내가 눈을 아무리 감고 있어도 그게 안 되는 거야 얘는. 맞아. 근데 이제 그걸 바로 잡아주는 게 이 터트 체리로. 근데 이게 뭐 중독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천연이거든요. 천연이니까. 천연 100% 타트 체리 100%야 그냥. 근데 또 이게 첫차 찾아보면 다른 데는 100% 아닌데도 많아요. 어 그래요? 잠들기 전에 작은 컵 50ml 한 장 분량 정도를 섭취하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나 이뮨솔트 먹어서 너무 잠 잘 자는데 이것까지 먹으면 낮에도 자는 건 혹시 아닐까? 야매주부 셀렉스에서 머리 좋아요. 이번에는 또 이 셀렉스가 아무 냄새도 안 나는 걸 만들었다네. 우리가 그냥 먹을 적에는 뭐 우유 냄새 난다 뭐가 어쩌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또 잊어먹고 못 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그냥 음식에 아무 데나 이렇게 뿌려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셀렉스는 코어 프로틴 단백질이었죠.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셀렉스 이름은 같은데 썬파이버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뭐가 다르냐고요? 장건강, 배변활동을 돕는다는 프리바이오틱스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고요. 혈당과 콜레스테롤까지 케어해준다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곳 회장님께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드신다는 그 제품입니다. 음식을 준비하셨네요? 그러게 말이야. 우선에 한번 드셔보실래요? 내가 잘 묻혔는지? 새콤하고 맛있네요. 새콤하고 맛있어? 자, 그러면 내가 또 새콤하고 맛있는 맛을 또 다르게 한번 만들어 볼게. 달라지는 한번 볼래? 조금 마셔볼게. 자, 이만큼 정도면 이제 바로 부서있어. 어떤 맛이 나나 한번 먹어봐. 근데? 그냥 똑같이 맛있는데요? 변화 없어. 응. 특별한 맛이 안 나요. 아까랑 똑같아요 맛이. 바로 그거야. 응. 이거를 타도 맛의 변화가 전혀 없다는 거. 너무 신기하다. 이거는 이름이 썬파이버 프리. 프리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장에 유익균 증식을 해주고 배변도 잘 되게 해주고 혈당도 잡고 콜레스테롤도 잡는 거네. 메일유업 독점이고요. 식약처가 인정한 구아검 가스분해물 100%입니다. 주스나 샐러드에 넣으면 좋고요. 썬파이버 프리바이오틱스는 고열에 강하기 때문에 뜨거운 음식에 넣어도 성분 변질이 없다고 합니다. 이걸 넣었어? 응. 이거 넣는데 맛이 나 안 나. 나 몰랐어. 어머머머머. 그동안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맑게 됐습니다. 맑게. 이런 건강식품 좋기는 한데 늘상 쌓아놓고 사실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최근 저희 집은 주방에 한 통, 식탁에 한 박스를 놓고 음식에 뿌려 먹는 습관을 붙이고 있습니다. 주방에서는 아무래도 캔을 사용하고요. 외출할 때는 스틱형이 좋겠죠. 물 마실 때도 썬파이버 프리바이오틱스를 타서 마시곤 합니다. 장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혈당이 올라갈까봐 걱정이 되시나요? 콜레스테롤 잡아야겠죠? 그럼 오늘부터 셀렉스 썬파이버 프리바이오틱스를 권해드립니다. 어디서 사냐고요? 이젠 아시잖아요. 더보기나 구매처 넣어놨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금액으로 내고했습니다.